편안하게 누워 발 골반 넓이. 손바닥은 천장을 바라보도록 합니다.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 봅니다. 만약 눈을 감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시선을 콧등 방향으로 지그시 내려 눈꺼풀의 긴장을 풀고 눈동자의 움직임도 점점 느려지는 걸 느껴보세요. 코를 통해 숨이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고 몸 전체를 따라 손끝과 발끝까지 충분히 스며들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. 신체 부위 통증 또는 생각과 감정들이 떠오를 때마다 길게 숨을 한번 내쉰 후 들숨부터 날숨까지 다시 집중합니다.
천천히 손가락, 발가락을 움직여 몸을 깨우고, 바로 무릎을 구부려 왼쪽으로 몸을 돌려 웅크린 아기 자세. 몸 전체로 숨 쉬세요. 천천히 배에 힘으로 일어나 왼손으로 머리 받쳐서 고개 중앙으로. 편하게 앉습니다. 두손 가슴 앞. 자존감 회복을 위한 요가 프로젝트의 마지막 영상입니다. 오늘은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. 얼마 전 매미를 가까이서 보고 숨 쉬는 걸 다시 배운 것 같아요. 들이쉬는 숨에는 온몸이 다 부풀면서 울음소리가 크게 진동하고 내쉬는 숨에는 꼬리 끝까지가 다 좁아져서 울음소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까지 내뱉더라고요. 여름 그 짧은 생을 살다 가면서 매 순간의 호흡을 그렇게 최선을 다해 쉬는 거였어요. 낮과 밤을 시끄럽게 울어대는 매미를 보면서 한철 살다 가느라 그렇게 우나 보다라고만 생각했었는데 그날 이후로, 아, 나도 이렇게 매번 깊게 숨 쉬어야겠다, 라고 바뀌었어요. 남이 보는 시선은 미완성일 수 있어요. 불완전하고 아직도 멀게만 느껴질 수 있어요. 또는 내가 생각한 삶의 목표나 모습에 도달하지 못한 것 같아서 기운이 빠질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오늘 하루도 내가 할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격려하고 인정해 주세요. 참 수고했다고. 그말 한마디에 답답했던 가슴에 서서히 숨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그것보다 더한 감동이 있을까요? 당신 존재 자체가 감동이에요. 나마스테.